How are you? 휴지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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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 사연과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크루원들을 좀 그려봤어요. 물감으로 그린 느낌이네요. 상당히 좀 고퀄인데요. 요 딱 명암도 딱 들어가 있고 입체적인 느낌도 나면서 커여운 눈사람, 완벽한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군요. 아, 근데 이거 뭐 어머,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같은 건 따로 안 하나? 다음 짤방입니다. 이거 민트예요. 민트 임포스터에게 쫓기는 하양이. 와, 이거 게임에서보다 한 5배는 더 징그럽고 무서운 듯한 민트 임포스터거든요. 하양이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폰지밥이 임포스터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동네 사람들 피하세요. 임포스터 떴어요. 임포스터. 저기 임포스터입니다. 임포스터. 에? 누군데요? 누가 임포스터인데? 워라누. 나 임포스터 아니요. 허허. 스폰지밥의 정치질? 에반데. 커요미 레고 어몽어스 캐릭터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야, 이거 어몽어스 크루원 퀄리티도 개쩔긴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거 댕댕이가 이게 미쳤는데? 오, 와, 원리까지, 채사까지 달려있는 주황 크루원. 이거 진짜 레고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또 있어? 임포스터에 찔리는 모습까지 완벽 구현했습니다. 레고 어몽어스 캐릭터 팩, 이거 실제로 출시되면 저 진짜 바로 삽니다. 나랑 같이 있어줄래? 반대편에서 임포스터가 노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Can I stay with you? 어허, 저랑 좀 같이 있어주실래요? Please. Of course. 아, 당연하죠. 같이 있어드리죠.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Really? No. 아, 꺼내줘. 그지, 일단 내 목숨이 먼저지. 그 제가 좋아하는 작은 버그예요. 뭐야? 루돌프 산타 모자 끼고 뭐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바꾸고 있는 위치가 좀 이상한 거 같은 거 제 기분 탓인가요? 설마. 예, 얼라. 아니, 게임 시작했는데 로비가 생겼어요. 거기 이제 긴급 소집 버튼도 있고, 심지어 긴급 소집 버튼도 눌립니다. 에?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와, 근데 게임 화면 내에서 이렇게 스타일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좀 레전드네. 벤트가 이상해요. 아, 이거 아까 그 버그, 로비 버그, 예전에도 봤었던 버그긴 한데, 저는 이게 긴급 소집 버튼이랑 이런 것까지 눌리는 줄은 몰랐거든요. 대신에 로비 방이 작다 보니까 이 바깥을 벗어나지는 못하나 봐요. 이 뭔 버그냐. 근데 또 긴급 소집 버튼은 눌리고, 로비랑 실제 게임이랑 합쳐진 그런 버그네요 이거. 임포스터가 한 명 남았습니다. 이거 임포 누구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임포가 누군지.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야, 임포 진짜 잘한다. 아니, 이거 고양이도 기다려가 되네요? 고양이 혼자 약간 눈치 보는 거 보이세요? 얘네 셋만 보면 거의 정지화면이야. 임포는 고양이였습니다. 마리오 카트에서 배틀 모드로 한번, 예, 어몽어스를 구현해봤어요. 아, 이거 마리오 카트 DS, 닌텐도 DS 버전인가 보네. 거기 내부를 어몽어스 우주선 이게 스킨을 입혔네요. 오, 여기 식당 그대로 구현했네. 뭐야, 항해실도 있고 벤트랑 나름 좀 비슷하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우주선을 만들려고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게 어몽어스 게임이 아니고 심즈로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 식당이고요, 무기고랑 어드민실, 의무실, 야, 다 있어. 상부엔진, 하부엔진, 창고, 전기실,
딱 보자마자 그냥 어몽어스 느낌이 날 정도면은 완벽하게 구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상한 버그네요. 제가 인포였고요. 근데 후원이 벤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도 닫지 않았고요. 딱 보니까 핵쟁이 영상 같거든요. 자, 일단은 파랑이가 임포스터인 상황. 어? 뭐야? 문 왜 닫혔어? 어, 나 닫은 적이 없는데. 아! 어? 에? 어? 뭐야? 파랑이 핵당황. 임포스터의 상징 벤트를 뺏기고 말았어요, 크루원한테. 당황스럽지만 일단은 진행을 해봅니다. 요놈의 핵쟁이 벤트를 뺏어간 것도 모자라 사보타지까지 시전합니다. 갱급 소집! 삐익. 민트가 신고했는데 주황이 벤트 탔어요! 그렇게 일단은 투표 몰빵 당하고 빠밤 빠밤. 진짜 인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거 벤트 뺏어가는 핵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내가 인포일 때. 자, 잠깐만요. 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CCTV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파랑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뭐죠? 왜 쟤 안 움직이냐? 나도 안 움직여지네. 근데 채팅 치는 소리가 나는데요? 회의하고 있는 건데 저거? 와, 이거 뭐 나만 버그 걸린 거야? 저기요! 님들아! 제 말 안 들리세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야, 분홍이만 빼고 모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의견은! 해버렸다. 뭐야? 오케이서. 자, 일단 뭐 평범하게 미션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초록이. 뭐야? 나 왜 죽었어? 에? 오케이서. 헐. 야,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 초록이가 하양이랑 같이 미션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같이 음유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사보타지 해가지고 다쳤는데 컷해버렸습니다. 뭐야? 아니 뭐 초원거리 살상무기 장착한 건가? 아니 어떻게 죽인 거야 이거? 이거는 나 이것도 또 처음 보네. 저것도 핵이겠죠? 개신기하네. 초록이 의문사. 오늘의 마지막 짤방. 만약에 만화 캐릭터가 어몽어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왜 여기서 나오냐? 사이타마스이? 원펀맨. 어, 데스노트. 나루토. 유이왕. 루피. 원피스. 저또 뭐야? 그리고 드래곤볼에 토노공. 지우까지. 어머? 우주 최강의 캐릭터를 가린다. 애니메이션 어몽어스. 하필 또 데스노트를 들고 있는 애가 인포가 돼버렸어요. 저 데스노트에다가 그 이름 적으면은 죽어버리거든요. 다 같이 보여있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혼자 크로 동떨어져 있고. 어, 사이타마랑 애는 순간이동하고. 자, 게임을 시작하지. 누구의 이름을 썼을까요? 사이타마, 나루토, 루피, 손오공, 지우까지 모든 이들의 이름을 적어버렸습니다. 죽어라. 데스노트 심장마비로 사망. 나루토도 우와. 다 죽는다. 루피도. 와우. 뿜. 잠깐만, 설마 사이타마도. 우와. 손식하네. 몇 킬 한 거야? 싹쓸이하고 가볍게 승리.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얘? 이거는 좀 아니지. 다음은 되면 안 되는 애가 인포가 된 것 같은데요. 진심 펀치 아니라 보통 펀치 한 번만 날려도 그 우주선 날아갈 것 같은데. 어? 갑자기 긴급 소집을 한다? 아니 이거 빨강이가 지금 빡쳤거든요. 와, 진짜 극혐이네.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회의하냐고요. 그리고 너 버튼도 박살냈어. 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 미안합니다. 그 고의는 아니었어요. 큰일 났다. 야, 회의 버튼 박살내가지고 이제 회의도 못하겠는데. 오우.
아니 오 전기실까지 그냥 이건 인포 승리가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건데요. 몰살 엔딩. 와우.